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채평가 기출 문제 7개년치 문제 좀 해설을 들어갈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지문들은 해당 과목들 관련을 공부하시면서 그냥 기본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기출 문제 부분들이 아마 주로 지문들이 약간씩 변형돼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게 이제 특징들이에요. 물론 새로 나온 판례들은 관련 부분할 때 같이 아니면 객관식이나 아니면 최종강의 때 그때 새로 나온 판례들은 한꺼번에 그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총론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집행기관 문제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집행법원 파트하고 집행관 파트가 이제 주로 둘째 이루어져요. 1번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거나 창고나 급박한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문과 기구를 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원조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수색과 저항 배제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 집행관은 이후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관리인이라든지, 강제관리인 관리인이라든지, 또는 보관인이라든지, 또는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게 돼요. 그 사람들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으로 자격을 증명한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 이를 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 배제권이 없기 때문에 저항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 요구합니다. 3번,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은 허가 있어야 집행이 할수 있고 이때 허가 명령은 집행을 실시할 때 내버리는 겁니다. 이 허가 공휴일 야간 집행에서는 우리 38조, 8조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허가 신청인데 허가 신청은 채권자도 할수 있고 집행관도 할수 있다. 이게 실무제예요. 채권자와 집행관 모두가 허가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허가 없이 집행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채무자는 집행이유로 불러갈 수가 있습니다. 4번 질문에 들렸죠? 민사집행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5번 질문, 이게 집행조서에 기재할 사항들입니다. 뒤에 3장에 집행에 불허 방법인데요. 이거는 주로 즉시항고하고 집행의 신청 부분들입니다. 즉시항고 1번 질문, 가장 옳은 것 찾는 문제네요. 옳지 않는 거. 1번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항고 제기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으로부터 진행합니다. 맞고. 2번 질문,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원에서는 즉시항고 할수 있으므로 원칙은 집행 절차 취소 결정은 즉시항고 할수 있죠. 이게 17조 규정 요리예요. 17조 1항과 2항 규정.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즉시항고 할수 있고 그리고 집행 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49조 서류, 49조에서 집행 취소 서류는 이게 1, 3, 5, 6호 서류들이 집행을 취소하는 서류입니다. 이런 취소 서류에 따라서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이 취소 결정에는 50조에서요. 17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이런 기능을 두고 있어요. 실을 조정하지 않으면 1항, 2항을 모두 조정을 배제하는 겁니다. 1항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복하려면 집행이유로 불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행이유는 집행이이고 그리고 2항 규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인데 이걸 적용을 배제하면 취소결정은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2번이 틀린 질문이고,
즉시한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니다. 맞고요. 항고 절차는 편매 등의 절차로서 판결 절차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각 허버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항고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 짓을 하기 위하여 항고로 상대방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 후단 부분들이 법 131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맞는 질문이고. 5번 질문, 강제 집행 절차에서 즉시한 거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지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사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가능합니다. 맞고요. 이게 이제 구민소법 시절인 판례 부분들인데요. 자, 구민소법 시절은 이게 우리 매각 후화 결정에 관해서 이게 즉시 항고를 제기할 때는 그때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이거를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민소법 집행법 모두 똑같습니다. 이때 이런 공탁을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원심법원에서는 이거를 항고장을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때 항고장 각하할 때문에 해서 별도로 불복을 뭘로 할 것인지 이거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항고장 각하할 때문에 해서는 해석상 동일하게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규정들을 이 판례 때문에 집행에서는 130조 5항에다가 명문 규정으로 이거를 신설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증 제공하지 아니해서 이루어진 항고장 각하 결정원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거를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을 때 판례는 해석상과 동일시하게 볼 수 있으면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자, 2번 문제. 집행에서 불복 항고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찾는 분들이에요. 1번. 집행 절차에 관한 법원 후 사무 중에서 사법 해당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집행 후에 관한 명령 절차나 재단 명시 절차, 재단 명시 절차가 틀렸죠. 재단 명시 절차는 판사 업무가 돼요. 명부 등재 절차나 재단 절차나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절차, 이게 사업회담을 처리할 수 없는 건데, 설명시 절차는 이거는 판사가 처리하는 업무가 돼요. 여기서 판사 업무들을 정확하게 따로 해가지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판사, 그 업무로 남아있는 것들. 먼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 재판.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해서 이의 신청하면은 그 이의 재판은 판사가 처리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판사 업무는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자, 강제 관리 사건 없는 이제 강제 관리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처리하고 사건이 없는 선박이나 항공기 관한 집행 절차 이것도 판사가 처리하고 집행 보좌하는 절차 세 가지 중에서 재단 관계 명시 절차 이것도 판사가 처리합니다. 재단 명시에 관한 재판들 그 밖에 채권 파트에서는 채권 집행 파트에서는요 판사 업무가 이제 딱 두 가지예요. 추심에게 재하나가 사건하는 게 추심에게 재하나가 사건 주심에게 제한화가 재판과 146조 압류금지 채권에 관해서 그 채권에 압류금지 채권에 관해서 이거를 범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 변경 재판이에요.
채권에서는 딱두 가지예요. 그 여섯 번째가 이제 보존 처분에 관한 재판들이에요. 결국이 4개, 5개, 6개, 7개, 7개가 판사함으로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존 처분에서는 사법부장관이 담당한 업무, 이걸 A조로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업무는 여기 딱 두 가지인데, 자, 보라너 제도명령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보존 처분에 관해서 보존 처분에 집행을 취소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집행 취소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보존 처분은 취소 사건이 아니라 보존 처분에 집행을 취소하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환사 업무로 남아있는 거, 이게 자주 쓸지 이루어져요.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행법 248조 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하는 그런 사업하다 후 처분에 관한 불법은 집행에 의한 이유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대상이 되지 않아요. 맞고. 3번에 채무불량자의 명부, 명부 등재의 말소, 말소 결정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3번 관련 질문이 있는데, 우리 명부에 관해서 채무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의 명부 말소 신청인데요. 물론 채무자는 채무 변제 등의 그런 채권 소멸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채권이 없어졌다라는 이유로 채무자가 명부에 올린 이름을 말소하는 신청인데요. 자, 말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또는 각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이거는 채무자가 집행이의로 불러클리해야 돼요. 신청에서 말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채권자가 이거를 즉시 항고로 블록하는 겁니다. 신청을 기각이나 각하는 결정은 집행이로서 말소하는 결정은 즉시 항고로서 블록합니다. 3번 질문, 제1심의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즉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은 한국기획재정원에서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는 10일 안에 재항고 요소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맞고요. 그런 재항고에는 종전에는 상고 부분으로 정했었어요. 그러나 판례가 그런 재항고에는 15조 적시항고와 재항고 부분들이 지정함으로써 2호 제출기한이 20일 아니라 10일이 되는 겁니다. 5번 점은 적시항고로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가허브결정원에서 적시항고가 제기되면은 결정 효력 발생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맞고요. 왜냐하면 메가허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떠어떤 재판인데서 전부 다 불복이 즉시항고예요. 그런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인데 이 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으면은 여기 즉시항고로 인해 가지고 이 재판은 미확정됨으로써 재판이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잠정 처분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처럼 확정되어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법에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다섯 가지는 제가 강의할 때 매취 특선전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메가허브 결정,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채권의 특별행정 명령, 선박운행 결정, 전문명령입니다. 메가허브 결정,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채권의 특별행정 명령, 이거는 선박의 운행 선박에 관해서는 운행 허가 제도가 있어요. 선박운행 결정, 전문명령, 이 다섯 가지가 법에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된 것들입니다. 그 밖에 규칙에는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자, 규칙 44조에서 침해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침해방지 조치에 관해서 취소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소 변경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가 애탁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금화는 그런 특별 현금화라고 합니다. 전자 등록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등록 주식 등도 특별 현금화 할 수 있는데, 특별 현금화는 항상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두 가지는 입적으로 가지고 허접하면 되고, 사정 변경으로 인한 치명적 취소 변경 결정, 취소가 있죠? 이거 집행 절차로 취소라는 결정, 입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해해도 됩니다. 법에 다까지 있는 거, 매각 허브 결정, 집행 절차를 취소라는 결정, 채권호 특별 현금화 명령, 선박 운해 결정, 재무 명령, 이 다섯 가지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따르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3번 문제. 집행 훌륭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맞는 거 찾아본 거네요. 1번, 집행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선고미에 송달한 경우에는 집행처보다는 매각 허가 결정을 송달받아 앞서 일주일 내에 즉시한 걸 하면 된다. 틀린 질문이죠. 집행처보자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송달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은 선고한 때 바로 고지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선고일로부터 즉시한 것 기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틀렸어요. 채무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무자에게는 결정을 송달시키지 않습니다.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가처분 취득결정, 가처분 결정, 취득결정 청구의 처리에 대한 간접강제 취득결정에 관해서는 즉시한 거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49도 허리가 돼요. 가처분 취득결정은 49도 허리가 돼요. 그럼 49도 서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 취득결정은 집행이유로 불록하는 겁니다. 즉시한 거를 할 수 없게 돼요. 3번은 청구 이유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한 담납청원 신청을 기각한 결정으로서는 원시보호는 항구에 따더라도 제도 구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 담납청원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이게 담납청원에 관해서는 담납청원 재판인데, 그런 잠정처분에 대한 재판은 이거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복은 오로지 이제 특별항고가 되는데요. 그런 특별항고를 한 경우에 원심법원에서 제도고안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판례는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도고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도관은 특별한 것 파트만 출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틀린 질문이고. 제도관 할 수 없다. 맞는 질문. 3번이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사법하자관에 작성한 배상권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져 나면은 사법하자관에 작성한 배상권은 전체가 실현된다. 틀렸죠? 틀린 질문. 지금은 이의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배당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들은 그냥 놔두고 이의가 없는 부분만 배당을 실시해 주면 돼요. 5번 집은 대금 미납을 이유로 대미감 연결한 경우에 전외수인은 대금 지급기한 통지를 받지 못했던 경우를 하더라도 대미각 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그 결정기일에 결정에 대해서 적시한 걸 할 수 없다. 들렸죠? 이 절차가 이 법이면은 재미가 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고 그에 관해서 즉시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하지 않아서 매각 결정이 확정되면은 더 이상 재매각을 취소를 구하는 집행위 신청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5번 질문은 뒤에 해설 5번이 있는 거를 꼭 이걸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모두 출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대금 납부 기한 통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대금 납부지 하나 못했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로 대금 인하를 이유로 법원이 재매각 명령을 하면은 이런 재매각 절차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매각 결정기일에 가서 일을 하고 즉시한 걸 하면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아서 결정이 확정되면은 더 이상
재명확하죠. 그 취소를과는 집행유예 신청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신청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 보더래요. 자, 집행이 대상이 되는 것들, 주로 판례 사안들이에요. 1번. 공탁 사유 신고, 각하 결정은 집행이 유로 불가능한 겁니다. 맞고요. 2번. 경매절차에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람에는 아직 어떤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행유예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4번. 부동산 멸실 등으로 알면 경매절차 취소임에 불구하고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이 유로 불가능한 겁니다. 맞고요. 3번이 96조의 경우요. 96조의 경우는 부동산 멸실 등인데 그런 멸실 등이 있으면 법원이 경매 절차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면 취소는 법원의 직권으로 해야 돼요. 당사자 신청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에 있음을 하고 취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그런 집행위로 불가능한 겁니다. 4번. 집행권으로서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정의 소멸한 이행공실적 정문에 기하여 강제집행결제에 나온 경우에는 채무자로 집행이로 다투는 겁니다. 4번이 들렸고요. 지금 이런 사안들이에요. 지금 갑이 을에게 어떤 이행권고결정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집행할 때는 집행권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이 있는 채권들을 이자가 병에게 양도하게 됐어요. 이행권결정이나 집행권을 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거나, 조건하고요, 조건이 붙어 있거나, 또는 승계가 있으면은, 그때는 조건성취재평문과 승계재평문, 이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채권 양도돼 가지고 양수인이 현재 그런 승계집행문 이거를 부여받았어요. 여기까지 부여받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행물정의 집행력, 이 집행력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당사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불구하고 이자가 이쪽 가지고 집행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은 을이 그 집행원에서 집행력이 소멸해 있다는 의미는 집행력이 소멸되면은 이거는 집행권에 하자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저 형식적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이유로 을이 집행이 신청을 하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을은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구 이유서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구 이유서를 제기하려면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을 한결해가지고 청구 이유서를 제기해야 돼요. 양도인은 이미 집행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 청구 이유서라는 것은 집행원이 갖고 있는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거, 이게 청구 이유서가 돼요. 이처럼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결정원에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유서는 소외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는 이처럼 승계집행원을 인해 가지고 양수인이 집행당사가 되면은 양도인은 더 이상 집행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적격이 없게 돼요. 그럼 두 가지 이유로서 청구 이유서 이거를 각하하는 겁니다. 소외 이익이 없거나 또는 당사자키가 없는 애를 상대로 서기 때문에 청구 이유서는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에 이제 방론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론으로. 그럼 어떻게 불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집행이유로 불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그런 자주 실제 이루어져요. 5번 점은 집행법원이 최고가신고인이 명백한 자에 대해서 매각하고 결정을 하지 않으면 최고가신고인은 집행이유로 불가능한 겁니다. 맞고요. 자, 2번 문제. 즉시한과 집행이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가압류, 이의 재판에는, 가압류 이의 신청에 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물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즉시한 거는 집행법 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집행법 15조는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으로 재판이어야 돼요. 여기서 집행 절차에 관한 의미는 강제 입행을 개시한 후에 그 절차에 관한 재판을 말합니다. 15조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은 강제 집행을 개시한 후라고 그랬죠. 강제 집행을 개시한 후에 그 절차에 관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 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불복이 즉시 항고가 되는 것이고,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집행이 신청으로 불복하는 겁니다. 규정 즉시 항고하는 규정이 있으면은 즉시 항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집행이 하게 되는데, 여기 강제 집행을 개시해서 그 절차에 관한 재판이 아닌 것인데. 아닌 것인데 거기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즉시 항고는 15조 즉시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즉시 항고는 민소법상의 즉시 항고가 되는 겁니다. 자, 아닌 거에 즉시항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집행보조하는 절차가 있죠. 집행보조하는 절차. 즉 명부, 채무불행자, 명부등재라든지 재산명시하는 절차라든지 재산조회시하는 절차 세 가지죠. 명시 절차, 명부등재하는 절차, 재산조회 절차. 이거는 그런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그 절차에 관한 재판이 아닌데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항고는 15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소법상 즉시 항고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뒤에 가면 이제 보존 처분에 관한 재판들이에요. 보존 처분에 관한 재판들. 보존 처분은 아직 강제 입행을 제시한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나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보전처분이게 돼요. 이게 두 가지에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두고 있으면은 15가지 되는 게 아니라 민소법상 즉시항고가 되는데, 여기는 성격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두께 두 가지예요. 원래 15조 즉시항고는 성격이 사후심이지만은 소응보상 즉시항고는 성격이 이게 속심입니다. 속시하면은 원심재판의 사실관계나 또는 법률적인 오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속시이에요. 사후심은요 항고한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게 사후심입니다. 그러니까 민소법상 즉시항고는 속심인 성격이고요. 속심이기 때문에 여기 이유서라는 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즉시항고를 했는지 그런 이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15조 즉시항고는 사후심이기 때문에 왜 항고를 했는지 항고 이유를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항고법에서는 항고한 이유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소법상 즉시항고는 원칙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규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닌 것에 즉시 항고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그런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두고 여기에 이제 단서를 줍니다. 단 이 경우에는 민소법 447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꼭 두고 있어요. 민소법 447조가 이게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에요.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인데 이거를 준용하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즉시항고랑 결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이것만 차이 있게 돼요. 속심이고 이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전청원에 관한 전청 재판이죠. 그래서 보전청원에 관한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즉시한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있으면은 이 즉시한고는 15조 즉시한고 아니라 민소보상 즉시한고 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성격 두 가지 사안들이고요.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1번에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질문. 결정과 명령은 원초적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고지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명령에 불륙하여 즉시한고를 할 수 없다. 2번은 틀렸죠? 고지 전 즉시한고가 가능한 질문인데 그거를 허용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2번은 전원업체 결정이에요. 3번 집행권한상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된 이행문서 정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따라온 경우에는 집행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해봤고요. 4번은 집행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입니다. 집행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존재가 하고 있는데 이때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게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입니다. 4번이요. 법원은 집행 개시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는 집행 장애 사유에 대해서 직권으로 전부를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 개시 전부터 장애 사유가 있으면은 집행의 신청을 각각 또는 기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장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면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고요. 4번 집행관이 현재 건축주의 명의인이 채무자 다른한 이유만으로 철거 대상 미등기금 머리에 채무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는 집행관이 찍길 집행규서를 위반하여 집행을 이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집행유예 신청으로 구제받게 된다는 겁니다. 2번도 판례 사안들 전부 다 출제됐네요. 자, 뒤에 3번 문제 볼게요. 집행의 실정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으면 됩니다. 1번 집행법원의 집행절차관 재판으로서 즉시한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과 가볍게 집행관의 적결 집행절차관에서는 법원의 집행이 실정하는 겁니다. 맞고요. 2번은 반복되는 질문이고 3번은 잠정처분인데 법원은 16조 1항의 이의 신청 재판에 앞서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6조 2항의 잠정처분이에요. 여기 16조 2항의 잠정처분은 그것도 그 내용 네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잠정처분인데 이 잠정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당사자는 신청권이 없어요. 잠정처분은 반드시 이의 재판에 앞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잠정처분의 내용인데 내용은 이게 집행의 정지나 또는 집행의 속행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의 취소, 집행의 취소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5조도 마찬가지죠. 15조도 집행의 정지나 속행만 가능할 뿐 집행처분 취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자문처분에 보내서는 블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가요. 따라서 블록할 때는 오로지 특별한 것만이 가능합니다. 16조 이하 자문처분 내용들 네 가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3번은 맞는 질문이고 4번 경미절차에 관해서 입찰에 애정이라는 사람이죠. 이거 반복되는 질문이네요. 5번 집행위원회 이의 신청은 집행권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력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틀렸죠. 밑에 해설 뒤에는 집행관 실지 뒤에를 삭제하십시오. 규칙 15조에서 자, 이의 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해야 돼요.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부분이 실시하는 기일이어야 돼요. 집행관이 실시하는 기일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관으로 서면 이의 신청인데요. 1번 설명력 가장 옳지 않는 것 전제면 됩니다. 1번 점은 사법관으로 처분에 관해서 이의 신청할 때는 민수법, 인지법이요, 소용 인지법 또는 해당 전문적 정하는 인지나 보증 채용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인지는 첨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증 채용 서류는 붙여야 됩니다. 2번 사업하다거나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건을 제치 없이 소속권을 판사로 송부시켜 줍니다. 맞고요. 3번에 사건을 홍보한 판사는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언제할 때는 처분을 변경시켜 줍니다. 맞고요. 4번 사업자나 처분 중에서 집행법원은 집행 절차나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집행이 신청이 되는 겁니다. 맞고. 5번 사업자이 작성한 배당 채권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어느 부분은 배당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맞고요. 여기 3번 지문과 이제 관련인데, 만일 그렇 처분에 관해서 이의 신청이 있는 거죠. 아,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라고 인정되면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법포장으로 사후를 인가하고 처분을 인가하고 바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는 겁니다. 판사가 이처럼 사건을 바로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면은 이때가 바로 그러 즉시 항고를 제기한 거로 보는 겁니다. 이었다고 인정해서 사업처럼 선고를 인가할 때, 인가라는 것들은 인가는 반드시 결정 형식으로 해야 돼요. 인가 결정이라는 결정 형식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가 결정, 이 결정은 반드시 이의 신청인에게 이거를 반드시 고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 판례 중에 하나예요, 판례. 이의 신청이 이었다라고 하냐면은, 사후사 처벌을 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가는 말로만 하지 말고, 결정식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이의 신청인에게 고지를 해줘야 돼요.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로 송부하게 되는데, 송부한 때, 이때,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그런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사업하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찾아보더래요. 1번, 사업하자로 처분에 관해서는 항고를 하거나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들렸죠?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2번, 사업하자 처분에 관해 불복이요. 불복은 처분 표시와 불복 취지를 밝혀서 판사하게 된다. 들렸죠? 이의 신청서는 사업허장에 제출하는 겁니다. 3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인지를 붙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항고 보증 서류는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5번 판사가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사업장으로 처분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해야만이 사건의 항고에 송부된다. 틀렸죠? 틀렸지만 인가하면 바로 사건을 항고로 송부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즉시 항고를 제경으로 보는 겁니다. 자, 뒤에 집행비용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집행비용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보더래요. 1번 강제집행비용은 취침을 위해 별도로 집행을 없이도 본래 강제집행하여 우선적으로 변환을 받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맞고. 2번 집행개시 후 본안 청구가 변제나 거부권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비용 채권이 남아있으면은 그런 집행비용을 추천을 위해서만 집행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3번 사행의 취소성으로서 사행의 목적하니 채무자가 수임사로는 원상이 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사행의 취소 소송을 위해서 제출한 소송비용은 집행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럼 사용이 취소해서 채권자 승소하면은 그 소송 비용 등은 수익자가 부담을 비용이 돼요. 채권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3번은 받아짐이고. 4번. 집행 비용을 별도 서로서 청구하면은 소외 이익이 없는 겁니다. 소외 이익을 부정하는 이유는 여기 간편한 절차가 따로 마련된 경우죠. 그런 간편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소로서 소를 제기하면은 소외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간편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죠. 예. 집행 비용 외 확정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집행 비용을 이거를 확정해 달라는 신청, 신청 사건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결정 형식으로서 집행 비용의 확정 결정을 해줍니다. 따라 이처럼 간편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로서 구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게 돼요. 원 단체 임원 등과 직무에 대한 환임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채권자가 연합한 금전에서 지급된 대항자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들렸죠? 집행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집행 설명도 가장 옳지 않는 것처럼 보네요. 일반은 반복되는 지만이고요. 2번 당일 절차에서 변상을 마친 비용은 법원으로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를 집행으로 놔요. 별도 금전집행을 하는 겁니다. 맞고요. 3번에 집행원에 지급한 수수료 상당 금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 방법으로 지급을 갈 수 있다. 그만 설명드렸어요. 지급명령도 이거 재판상 청구 사건들이죠. 이거 이익을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 지급명령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4번은 반복되는 질문이고요. 5번도 반복되는 질문이네요. 밑에 3번 문제. 자, 집행비용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하고 그 집행인의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당일 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으로 집행비용의 확정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비용의 확정결정에서는 채무자가 변상을 집행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변상 의무 자체가 전부까지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후단이 틀렸죠. 집행비용의 확정결정에서는 이 절차에서는 집행 비용액이 얼마인지 그 수액만 결정하는 겁니다. 수액. 액수예요. 수액만 결정시킬 뿐. 그 상대방이 집행 비용에 부담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행 비용에 변상 의무죠? 변상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변상 의무가 없다라고 보면은 이 변상 의무가 없는 것들은 나중에 자, 이걸 가지고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오면은 변상의무가 없다는 거 이를 이유로 나중에 청구 이유서를 제기하면 돼요. 따라서 집행료 확정 절차에서는 비용에게 수액만 결정할 뿐 상대방이 그런 변상의무가 있느냐 없냐 이런 것들을 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1번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은 집행비용의 성질이죠. 집행비용은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으로서 이게 반드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돼요. 이게 집행비용입니다. 그 이가 2번이에요. 집행비용이나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전부가 아니라 당해 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을 위하여 최소한 비용으로서 성질을 찐 공익비용이 하나다는 겁니다. 맞고요. 3번 부동산 목적으로는 담보권 실현 경위를 채화해서 그 신청 전에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상속기를 마치지 않아서 경위 신청인이 절차 속행을 위하여 대위 상속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그 등기비용은 집행비용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4번 강제집행 개최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담한 비용을 채무자에 변상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변상할 금액은 채무자 신청을 받아서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집행비용 확정을 정하는
결결절차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고요. 자, 강제집행 개최하는 판결이 파기될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자가 어떤 확정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이 확정 판결이 이걸로 해가지고 채권자가 지금 강제집행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비용까지 추심을 완료했어요.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채권과 채권 원적 받고 비용까지 거기서 추심을 완료했는데 나중에 이 판결이 채무자 제기한 재심우수에서 채무자가 승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 파기가 이루어져요. 그때는 채권자가 추심한 비용, 이 비용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로한 지문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4번 지문이고요. 5번 지문, 민사집행을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에 정한 금액을 미리 내야 돼요. 만일 채권자가 매납할 비용을 미리 대지 않을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이때 4번 문제, 집행비용, 1번은 반복되는 지문이죠. 사용 취소는 집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2번 반복되는 지문이고, 3번도 금방 했던 거 반복되는 지문이에요. 5번, 4번도 반복되는 지문들이고, 또 5번은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용으로서 그 집행용의 변상과 처단 비용은 채권자가 신청을 받아서 법원의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는데, 법원은 집행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 계산서 등본을 기부하고 이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취구하는 겁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소송 비용에 관한 절차인데 그거를 준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5장은 집행위원회 담보 보증 부탁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자, 뒤에 2편으로 갈게요. 자, 2편에서 먼저 강제집행 총설인데 이 강제집행 총설 파트에서 평균적으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가장 주제 이루어져요. 총설에서는 가장 먼저 강제집행 후, 강제집행 후 요건부터 배웁니다. 자, 강제집행 요건은 그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집행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있어야 되고, 집행 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강제집행 요건입니다. 두 번째가 강제집행의 이제 개시 요건인데, 개시 요건에서는 있어야 될 요건인 게 적극적 요건이고요. 있어서는 안 될 요건이 이게 소극적 요건이에요. 소극적 요건을 이걸 집행의 장애 사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적극적 요건은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가질 일반적인 경우인데 일반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집행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집행 권한을 송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갖추할 요건들은 우리 법에서 39조부터 42조까지 몇 가지 사항을 적어 있어요. 우리 39조 1항과 2항, 2항인데 2항은 경우는 39조 1항에서는 조건이 하고 승계가 있는 경우는 조건 성제집행과 승계집행만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확정기한, 기한이 있으면은 확정기한이 도래해야 돼요. 확정기한은 도래. 집행이 담보 제공의 조건이 걸리면은 담보 제공해가지고 그 증명서 등본을 송달시켜주는 겁니다.
집행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할 사항이 있으면 채권자도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이행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본래 집행이 집행불능시를 대비해가지고 어떤 금전적 청구 또 대상 청구를 했으면 대상 청구에 집행할 때는 본래 청구가 집행불능의 사실이 개시할권이 되는 겁니다. 소송청구권은 각종 법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개시요건은 다음에 그 다음 부분들이 세 번째가 집행을 정지하고 그다음에 취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49조 서류가 되겠죠. 이거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강제집행일자에서 채무자가 어떻게 보관하냐 구제수단들이 있습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구제받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집행문과 관련돼가지고 그런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자, 부여. 부여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여되면은 이의소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또, 거절당한 경우에는 거절처분에 관해서 이의신청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채권자가 직접 집행문, 부여소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채무자 측이 하는 불복, 이쪽은 채권자가 하는 불복들이에요. 이거는 채무자 측이 하는 불복이고, 이쪽은 채권자 측이 하는 건 채권자 측의 구제수단들이에요. 그 밖에 어떤 실적 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청구 이유서가 있고, 제3자 이유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크게 보면은 네 가지 파트가 되겠죠? 네 가지 파트인데, 여기서도 각 한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오면은 총 네 개예요. 최소한으로 네 개 이상은 출제되는 것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먼저 집행 당사자 먼저 볼게요. 1번.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건데요. 1번. 중첩 채무, 승계 문제에서는 면책 채무이 되는 변론 청결 후 승계를 보지만은 중첩 채무인은 승계를 보지 않습니다. 맞고요. 이번 집행으로서 소유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에 소멸한 이행결정청구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일자 나온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도를 상대로 청구를 서로 자를 수가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들리지만 청구를 체결하면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 이유서는 두 가지 요건이 흠결된다고 그랬죠. 당사기업거나 또는 이미 소멸된 그리고 집행권한에 집행률을 피해질 거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 두 가지 이유로서 부적과 각하되는 겁니다. 3번 전소소송거리 채권자 청구권으로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 2등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전소변론결로 해 그가 복제하라고 하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사람은 그런 변론적 승계인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거리 채권자 청구권이죠. 그러면 그 외에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변론 청구 승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4번 반복되는 지문이고요. 5번 소송비용 부담 재판 이후에 비용 부담 의무자가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상대로 해서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계지표문을 부여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고요. 자, 2번 문제 집행 당사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 보네요. 1번 집행 채무자가 누구인지란 집행문을 누구에 대해서 내어주는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그런 집행문을 사용한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 채무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에 대해서 집행문을 내어줬으면 집행위단 이의시정도로 취소될 때까지는 그 자는 여전히 집행문에 의한 집행문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집행문을 사용한 집행 채무자는 이자는 화살표하시고요. 이 사람은 제3자 이유서를 제기할 수 없게 돼요. 제3자 이유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3자 이유에서 이 제3자란 그런 집행문상의 채권자도 아니고 그리고 채무자도 아니고
그 승계인도 아닌 자, 그 승계인 이위의 자, 그거를 제3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집행부상에 있는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3자 요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련 판례가 1번이에요. 2번 상속 포기로 인하여 집행 채무자를 집행 채무자로 이루어진 채권 압류 조명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이 확정되면은 피해 채무 채권은 채권 소멸로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기준으로 채권 압류 명령 효력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 들렸죠? 그런 집행 당사자 자격이 없는 자를 이루어진 채권 압류 조명은 실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3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인 사람에 대한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제3자 소송 담당이죠. 제3자 소송 담당. 따라서 별도 집행권을 필요 없고 승계신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고요. 4번 채권자가 집행권을 기하여 채권함에 수취명을 하던 후에 그 집행으로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을 후야함으로써 비로소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 양수인이 그 승계집행권을 바치고 있지 않으면은 양도인이 여전히 채권자 위에서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신청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고요. 추심명령 받은 다음에죠. 추심명령 받은 다음에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이 있었어요. 이자도 1억 채권을 갖고 이 채권을 압류하고 그에 따른 추심명령을 얻었습니다. 자, 이 채권을 이자에게 이렇게 양도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정은 집행개시 후에 채권으로 승계인이 됩니다. 집행개시 후에 승계인은 채권으로 승계인은 반드시 여기다가 그런 승계집행이 붙은 부여된 이걸 받아야만이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자가 이걸 아직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병이 채권을 추심권을 갖는답니다. 이때 병은 자기 압류 자체 이것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질문은 별표하시고 꼽으셔야 돼요. 출제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출제 이루어졌어요. 5번에 당사자 또는 승계를 위하여 청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기편적이 미칩니다. 이때 법인이 당사자일 때는 그 직원이나 당사자 본인으로 동거할 것 같이 점유부자의 경우에는 동거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지 점유와 같습니다. 이 경우는 집행에는 별도 집행권은 요하지 않고 물론 승계집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뒤에 집행권은 파트 볼까요? 1번 문제 집행명서 설명령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 보더래요. 1번 집행청사상의 명의를 무용당하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이 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청탁과 집행설악 의사가 결정을 내어서 집행회단이로서 무효인 집행명서에 관해서 부여된 집행을 취소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이때 또 청구 요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변용설 그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 변용설. 집행으로 부여되어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청구 요소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채무에보다도 더 많은 액수와 어음을 발행하여 공정했다 하더라도 그 공정서가 표시해 있는 채권자 채무자하고 촉탁이 작성된 작성되면은 그 공정서에는 강제집행 점유명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4번 건물 토지 특정 동사로 인도정에 관한 집행정 작성을 촉착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한을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 상명을 대리할 수 있다. 들렸죠? 4번
이게 그런 공정서, 이런 공정서 작성할 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원칙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공정서 작성할 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원칙 이게 민법 124조 규정들이죠. 민법에 있는 124조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금지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답변이 틀렸고요. 과원은 집행 수락에서 표시는 소송행위로서 이런 소송행위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2번 문제 집행료 설명도 가장 옳지 않은 것처럼 논해요. 1번 집행제 접견 청구권의 성립 원인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불성립 우행 용인은 이유 사유 시적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 요소를 제기할 수 없다. 1번이 틀렸죠. 기판적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집행권원이 이게 기판력이 있는 것과 기판력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기판력이 있는 것이면은 기판력의 경우에 표준시 부분들이 이게 사실심, 그 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게 기판적 표준시예요. 그럼 청구 이유사의 이유사유는 반드시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 이것만이 청구 이유사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론 종결에 이루어진 사유들은 전부 다 기판적으로 차단된다고 해서 하던데요. 그러니까 기판이 없는 것들은 이런 사유에 어떤 제한이 없는 겁니다. 제한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원래 당초부터 청구권이 당초부터 발생되지 않는 불발생 사유라나 또는 청구권에 관한 무효 사유 이것도 청구 이유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가 기판적이 없는 것도 그런 것들이 이게 집행정서예요. 대표적으로 집행정서는 법원의 관여 없이 작성한 집행권이기 때문에 여기나 기판적을 부정시키는 겁니다. 확정된 이행 공결정이나 또는 직임명령 이것도 기판력을 부정합니다. 또 채무자 휴생법에 있는 각종의 휴생채권자표 또는 파산채권자표 기재 이 채권자표에도 기판력을 부정하게 돼요. 또 형사소송상의 배상명령도 있는데 그런 배상명령도 기판력을 부정을 합니다. 기판력이 없는 것들은 이의사의 발생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당초부터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사유 청구권의 무효사유 이것들도 전부 다 청구 이의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1번이 틀렸고요. 2번 집행원을 내달라 신청에 관한 공증으로 처분에 관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은 공정사무소가 있는 거는 지방원 단독판사가 결정을 해놓게 됩니다. 맞고요. 3번은 화학적인 지원이고 4번 묶음절인의 속죄가 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집행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집행유사에 의해서 진언인 경위 절차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고요. 5번은 반복되는 지원이네요. 뒤에 집행권의 문제 3번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아본 됩니다. 자, 1번 집행정권상의 차용금 채권과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후에 변제기 이외에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선행에 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 지연선행 채권은 집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집행정서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을 고려하는 청구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특정물 인대원은 작성할 수 없다. 틀렸죠? 특수문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3번 가집행 선고에 있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은 가집행 선고는 실효되지만은 그러나 그 판결이 다시 상고심에서 파기되면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4번 확정의 지급명령도 집행권이 되고 그런 확정의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에서는 집행권을 요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25번에 집행법 26조 즉 유곡재판을 강제집행해서 그 유곡법으로 판결은 집행권을 가지는 유곡사법기관의 그 권한에 기하여 사업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리당사자 예전 사무관의 신문이 보장결자에서 종국적으로 재판을 말하게 돼요. 재판정식은 묻지 않습니다. 맞고요. 집행판결이 되는 유곡판결의 의미입니다. 유곡재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하려면 집행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유곡재판의 의미입니다. 이런 재판이어야 돼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집행판결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가장 옳은 거, 옳지 않은 거죠. 1번 집행판결은 유곡 중재 판정에 관하여 집행률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민을 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집행률 요구를 판단하는 재판이어야 된다. 틀린 게 판결 선고시 기준이 틀렸어요. 변론 중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번은 그러나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번 자, 집행 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유곡 중재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을 통해서 집행률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 절차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5번 집행을 청구하면서도 소일증이 때문에 통상성 마찬가지로 당사 능력 등 소속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는지 뭐요? 자, 밑에 5번 먼저 볼게요. 집행권 설명도 가정을 취하는 거. 1번, 1심에서 가집행 선고 승소 판결 받아서 그 판결에 의해서 강제 경비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에 대한 화해가 성립한 경우인데 거기 그 황도심에 이루어진 조정내의 화해에서 일심법보다도 인용법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줄어든 것만 실어지고 나머지는 여전히 효력이 되는 겁니다. 2번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4번은 이것도 반복되는 부분이죠. 묶건대리인의 속착에 의하여 공작 성립때는 집행권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집행권을 가지고 채권합청령이 발령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무효집행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 재산차들은 그를 이어서 무효지급을 전부금치부채권에서 그러한 무효를 줄여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전부채권자와 전부금치부채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4번이 틀렸죠. 4번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서의 관할은 채권자 보통 재판인 법원이 아니라 이거는 채무자의 그런 보통 재판자 법원에 제기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확정된 종급 판결을 찾아봐서 강제민사를 제는 이후에 그 뒤 확정 판결이 그런 재심에서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미리 정지시키지 아니해서 계속 지연된 결과 매수인이 매각 등 완납하면은 레이스는 소유권을 확보하게 취득하는 겁니다. 맞고요. 5번은 이게 강제 경매인데 강제 경매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임의 경매는 공신력을 이거를 부정을 해요. 원칙 부정. 여기는 단 제한적 공신력을 인정을 합니다. 이 제한적 공신력 제한되는 사유는 항상 경매 개시 결정 후에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어떤 피담보권은 담보권이 피담보채무 변제점으로 소멸한 경우요. 개시 결정 후에
그런 피담화 사건이 변제동으로 소멸되면은 이런 경우는 채무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해서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매각 허가가 나오면은 그런 매각 허가 결정을 해서 즉시 항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으면은 경매 절차가 저지되어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매수인이 매각당을 납부하면은 매수는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이미경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신이 없지만은 이런 경우는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또 5번은 강제 경매에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판례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고 하도록 할게요.